묘하네요. 귀가 아, 이건 박영구단이 원하는 흐름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박영구단 손길에서도 지금 끊어갑니다. 그렇죠. 축이 안 되니까요. 이 손길에서도, 아, 아, 분명히 이런 작전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네. 딱그 느낌이죠. 이게 축이 안 되니까 일단 단수는 못 쳐요. 나오는 순간에 대책이 없습니다. 뭐, 늘거나 단수치고 밀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건너붙이는 게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붙였죠? 아, 완전히 뭐 다른 바둑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조금, 전투가 실패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네. 지금 이 모양만 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를 치중가도 맞고 넘어갈 때 이제 찝게 되면 여기가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요. 이게 잘안 잡힙니다. 근데 그래서 백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이거는 잡을 순 있어도 뒷맛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를 들면 이 건너붙이는 게 확실히 돼 있고 네. 여기를 뭐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치중 가면 돼요. 막으면 그냥 여기 나와서 두 점이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아야 되면 넘어가서 깔끔하죠. 그런데 귀가 잡혔으면 바깥쪽이 깔끔해야 여기도 안 되는데요. 깔끔해요.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구단이 여기 막은 게 네.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귀를 일단 살고서 뭔가 두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건 박영구단 약간 타이밍이 위험한데요. 아니, 지금 이게 여기까지 선수가 되면 지금 붙이고 나와도 문제거든요. 약간 흑이 의도하지 않았던 분위기로 분명히 간건 맞습니다. 지금 젖혀놓고 나올 것 같은, 예, 그거 뭐 당연히 나오겠죠.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네. 흑의 형태가 깔끔하지가 이건 않아요. 뭐 외길수순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를 나오면 이걸 나올 순 없어요. 네. 그냥 끊고 나오는 순간 뭐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는 당장 단수를 당하면 축이거든요. 아예 뭐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요. 여기 넉점이 그냥 잡힙니다. 그럼 여기를 못 뚫는다는 얘기고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돼야 되죠? 입구자를 해야 됩니까? 뭐 어차피 뚫고 나오면 귀도 잡히고 여기도 뚫렸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까지는 박영구단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좀 네. 시급할 것 같아요. 정리 자체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뭐 백은 뭐 이곳 활용을 통해서 붙여서 나오겠죠. 지금 귀의 사활은 잡혀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이걸 뚫고 나와버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뚫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여기가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서, 막으면, 여기를 붙여서. 쉽게 안 됩니다. 이 선이 젖혀져 있어야 이제 살수 있는데, 이건 들어가서. 뭐, 좀 거리가 있죠, 네. 이들하고는. 네, 뭐, 자체로는 못 사는 사활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박영구단도 그냥 따로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석점 나오는 대로 나오고 뚫린 상황에서 근데 과연 이 석점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입구자행마 할수 있고 밀게 되면 백이 여기서 느는 순간에 여기를 찝혀서 이거는 오히려 망합니다. 그래서 밀게 되면 백은 여기를 이어요. 막으면 네. 그때 끊어서 늘면 밀어서 위와 아래가 맞보기죠. 네. 자,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아주 피곤해지죠. 별로 수가 없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네. 밀거나 입구자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밀었을 때도 문제예요. 여기를 과연 이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어차피 막는 거는 끊겨서 대책이 없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막지 못한다면 이 그림이 과연 최선인 것도 사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뭔가 잘 모양이 정리가 안 돼요. 지금 흑이 네. 어려워요. 계속 터져 네. 나오니까 흑의 입장에선 굉장히 피곤한데요. 다음 수가 잘안 보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미는 것, 미은 네. 다음에 이제 안 보이고요. 이것도 사실 그 다음에 백이 둔 다음,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박영 구단이 여기서 선뜻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수가 보인다면 뭐, 손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졸기도 쉬나요? 아, 밀어갑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가 착수를 하고 나서 초읽기 확인을 했어요. 이제 백은 이어요.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흑이 네. 어떻게 둘지. 아마도 시간을 쓰면서 그 생각을 했겠죠. 네. 지금 여기가 당장 막을 수는 없어도 이건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걸 막다 잡으러 와요. 네. 젖히면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돼요. 받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를 살자고 할때 네. 백이 귀를 안 잡으러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하자고 하면. 뭐 먼저 두드려서 네. 중앙을 제압해버리고 아예 안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귀를 안 잡으러 가고 그냥 중앙을 쭉 둬버리는 거죠. 그 결과도 사실 흑이 좋은지 그렇게 되면 또 귀가 별게 아닌데요. 요거를 요 있는 거나 여기를 노리는 방법은 지금 타이밍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네.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잡히는 징후입니다. 물어보네요. 근데 어차피 네. 백이 백이 다 잡으러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이선에 이렇게 돌이 투자돼 있고 이거는 백 쪽에서도 약간 모험이에요. 네. 백도 이거는 받고 싶은 생각은 안 들고 일단은 뭐 두드리고 싶죠. 저 치고 저 치고 호구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백도 이 상황에서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왜냐면 백도 계속 잡으러 가기에는 아직도 뒷맛이 남았어요. 네. 항상 이게 선수라고 보면 잡으러 갔을 때 여기를 끊고 둘 때 이게 선수죠. 그러면 교환도 안 하고 그냥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백 쪽에서도 약간 여기 다 걸려 있어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백도 수순을 좀 잘해야겠네요. 이거 백이 다...